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동티베트 불교를 찾아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국 정토가 어디인가? 이 세상에 불국 정토가 있을까? 불국 정토란 상상 속의 세계이지 뭐 현실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이상향은 항상 관념적인 상상의 세계이기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니 정토니 하는 세계 또한 이런 이상향의 관념 세계가 아니겠는가. 대개 불자들은 이제 실제 불국 정토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를 한번 좀 가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정말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면 이제 틀림이 없겠지요. 하기야 내 마음이 항상 정토에 있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국 정토 세계이겠지만 그런 마음을 유지한다는 근기가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심정토를. 하지만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종교적 신앙심이나 신심으로 신념으로 어떤 원을 세운다면 어떤 악조건의 실상세계에서도 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불국 정토 역사를 창조하시고 실제로 승가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전지한 분이었기에 모든 걸 다 아는 분이었기에 그 법력과 신통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성인이셨습니다. 사가모니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자들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스승을 따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고 뭔가 정신적 성장이 있는 삶을 영위했습니다. 스승은 수시로 법문을 하셨고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차원 높은 천리를 설파지 천리 철학적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천리. 그런가 하면 평범한 일상사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제자들을 일깨워주는 담론을 하셨습니다. 팔만 장경의 이야기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주옥 같은 보석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께서 열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도 스승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켜가고자 결집회의를 개최해서 스승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입으로 이렇게 이제 암송, 구송하는 그 방법이었지만 스승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이런 회의를 3차에 걸쳐서 이제 인도 그 마가다국에서 하게 되고 마카다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이제 해외까지 그걸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때의 비구 장로들은 이런 전법 활동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점 영역이 확대되어서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고 불국토가 되어갔습니다. 한데 때로는 불기라는 운수를 만나서 불법이 훼손되고 가사가 걸레가 되고 스님들은 속복을 입어야 하는 범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불교의 역사는 쌓이고 불법의 깊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밀지 비밀스러운 어떤 가르침 종지를 깨닫게 하여 불교는 하나의 굳건한 이제 성처럼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3년여에 걸쳐서 동티베트를 다니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장기 체류한 것은 아니고 뭐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뭐 한 10일 정도 일정으로 6회 정도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티베트 불교의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뭐 나의 소속 본업이 불교라서 어쩌면 뭐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우선 하고 싶은 말은 이곳에 불국 정토가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불국 정토가. 자기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종교적 생활의 통제를 받고 온갖 제약을 받지만 그래도 불교적 신념 하나로 밀고 나가는 티베트인들의 불심에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4천 미터의 고원에서도 불심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도 마가다국에서 2600여 년 전에 45년간 설법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윈난성, 운남성이죠. 수도 쿤밍에서 다리, 리짱을 지나서 샹그릴라로 갔다가 험준한 고원을 넘어서 쓰촨성으로 이제 편입된 쓰촨성은 사천성이죠. 강딩으로 돌아오는 이제 코스였고 강딩은 깐쯔 티베트족 자치주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강딩에서 서찬성 성도인 청두로 나와서 한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는 순서입니다. 봄에는 청두에서 깐쯔 야칭스와 오명불화궁까지 갔다가 다시 청두로 돌아왔고 뭐 2013년에는 깐수성에는 감숙성이지. 그다음에 칭하이성이 창해성에 있는 티베트 사원 등을 답사했습니다.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동티베트 불교 기행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티베트는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싱그러웠습니다. 정말 지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청정 무공해 지역이고 티베트족의 불심은 깊기만 했고 이곳이 바로 불국 정토였습니다. 여름이지만 해발고도 5,000m에는 눈이 쌓여 있고 빙설이 녹은 물은 지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이니 평화니 하는 말은 필요 없을 정도로 순박한 삶을 살아간 뭐 자연인들 평화라는 것도 전쟁과 갈등이 심하니까 자꾸 우리가 평화를 이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그 평화로우면은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고원에 어떻게 불교가 전파됐을까? 티베트인들은 넓은 영토와 높은 고원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라도 탑과 절을 세우고 라마들이 온만히 반매음을 염송하면서 불심을 파종해 나갔습니다. 나는 2000년대 초에 티베트 라싸를 한두번 정도 이제 가본 적이 있죠. 그리고 90년대부터 다라이 라마도 뭐 친견에 왔습니다. 하지만 동 티베트는 지난 3년간에 걸쳐서 다녀봤는데 정말 지치지 않는, 식상하지 않는 비경이면서도 티베트족과 티베트 불교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정말 값진 터전이었습니다. 나는 인도 같은 데에서 티베트인들을 만나는데 젊은 세대들은 티베트를 모릅니다. 지금 인도에 있는 젊은 티베트인들은 티베트를 몰라요. 지금 사실. 인도 땅에서 티베트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들보다도 내가 더 티베트의 속사를 보고 티베트의 진실을 알게 된다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라이 라마도 20대에 티베트를 떠났고, 1959년에. 티베트를 기억하는 망명 라마들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고령이잖아요. 젊을 때 티베트를 떠나서 지금 인도에 가서 이제 인도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살고 있거든요. 몇분안 돼,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티베트를 몰라요, 지금. 인도나 뭐 이런 데 있는. 인도에서의 티베트 불교는 확실하게 티베트인들을 중심으로 이식되어 있고, 지금 티베트 불교가 주류 불교가 지금 인도로 이제 옮겨갔죠, 사실은 또. 티베트 불교는 인도를 통해서 서구로 퍼져나가서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티베트 본토나 중국령 티베트 자치주에 있는 그 티베트 불교가 활성화되어 있고, 티베트 사전과 한문으로 된 장전 사전으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는 라마들이 많았습니다. 장전 사전이란 게 뭐냐면은, 티베트어가 한자로, 한문으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영안 사전처럼, English Korea. 그러니까 티베트어 한문. 예. 인도에 있는 티베트 라마들은 한문을 모릅니다. 인도에 있는 티베트 라마. 그렇지만 중국에서 자란 젊은 라마들은 인도의 티베트 불교 사원이나 대학에서 한문 사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중국령 티베트에서 지금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한문을 알잖아요. 중국말도 하고 또 티베트어도 하고.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인도로 많이 그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문 사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이제 현실이 되고 있죠. 사실은 나는 동티베트 불교를 가다라는 주제를 내세웠지만, 이 속에는 단순히 동티베트 풍토기를 다룬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동티베트 지역의 티베트 불교를 답사하면서도 인도의 티베트 불교, 서구의 티베트 불교도 이제 소개하고, 동티베트 역사 문화도 경우에 따라 소개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이제 엮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티베트 하면 히말라야를 생각하고 수도인 라사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라이라마가 떠오릅니다. 티베트는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 옛날에는 토번이라고 그래요. 토번. 최근 중국에서는 이제 시장이라고 그래요. 시장, 서장이란 말을 더 이제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국 측에서 보면 티베트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티베트는 지리적으로 몇 개 권역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토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죠. 당나라 때 토번이 또 당나라를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지배를 했었거든, 한동안. 그러니까 뭐 시장, 서쪽에 있는 서장. 지리적으로 몇 개 권역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동티베트라고 하면 캄 지역과 이제 암도 지역을 말하죠. 다라일라마도 이제 암도 지역 출신이고, 이 지역은 지금 반 이상이 중국의 스촨성과 칭하이성에 편입되어 있죠. 사실은 동티베트였는데 지금은 중국의 스촨, 사천성과 청해성에 이제 편입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일부는 윈난성, 운남성과 이제 감수, 감숙성에 또 포함되었고, 갈갈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티베트는 대체로 네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라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지역, 티베트 자체를 이제 두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인도 네팔에 가까운 창지역, 또 서부 티베트의 지역, 그리고 동태 티베트 지역이 이제 그것이 네 권역으로 나눈다 이거죠. 우리도 뭐 경기도, 강원도, 뭐 평안도, 전라도, 뭐 경상도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고, 동티베트라고 하면은 캄, 캉바라고 해요. 캉바 지역으로 티베트의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중화민국 시기에는 대부분 지역이 시캉성이었어요. 시캉, 서강성이라고 그랬죠. 서강성. 그리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군사력으로 점령되어 시캉 짱족 자치구로 이제 바뀌었죠. 강서성 장족 자치구라고 이제 이렇게 해버렸고, 1955년에 스촨성으로 이제 흡수돼 버렸습니다. 캄 지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현재 스촨성이 사천성으로 16주가 이제 그리 가버렸고, 운남성으로 3주 가버렸고, 청해성으로 6주, 티베트 자치구로 이제 25주로 이렇게 나뉘어 갈갈이 찢어져 있지 말하자면, 여기서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동티베트 지역은 항상 중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창 지역이나 서부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은 중국과는 너무나 먼 거리죠. 뭐 티베트 고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부터 중국과 직접 부딪히기에는 거리가 이제 멀었죠. 뭐 티베트 중앙이라든지 남쪽인 창 지역이라든지 저 동부 지역, 여저 서부 지역은. 그러나 동부 티베트는 중국과 다 있어서 항상 중국과의 외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서로 교섭이 있었고, 한때는 차마고도를 통해서 차와 말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동티베트를 가다에서는 먼저 운남성,
쿤밍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한 것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티베트는 워낙 지역이 넓어서 한꺼번에 뭐 다루려고 하면 너무나 벅찬 영역이 되고 맙니다. 사실 외부인들에게는 티베트라고 하면 라사가 있는 중앙 티베트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동티베트는 티베트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쓰촨성 그 성도인 청두에서 라사로 가는 천장선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쉽게 접근이 이제 가능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쓰촨성 청두에서 라사로 통하는 길은 험전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라사에서는 이제 암도 지방인 칭하이성, 청해성을 그 시닝, 선영이라고 그러죠. 선영을 경유했습니다. 옛날부터 이 길은 당번고도라고 해서 토번과 당나라, 당나라 문성공주가 토번왕에게 시집가는 길이었죠. 당나라 이전부터 이 길이 뚫려 있어서 토번과 중국과의 간선 주도였습니다. 삼국지에도 나오지만 쓰촨성은 옛날 총나라로서 장안에서 길이 험하기가 심해서 잔도를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서안, 장안 있죠, 장안. 장안에서 사천성 그때는 그 총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험하니까 이렇게 잔도란 게 있죠, 잔도. 막 이 언덕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잔도를 만든. 또 청두에서 티베트로 가는 더욱더 험해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쓰촨성 청두에서 몇십 킬로만 서쪽으로 나가면 산이 높아지고 티베트 고원의 동부 지역이 나타납니다. 고대 시대부터 수천 미터의 티베트 고원에서 살기 시작한 티베트족들은 티베트 고원이 지속되는 정동 방향인 청두 지역과 동북과 동남 방향으로 전진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티베트 그 고온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높은 데서 살기를 좋아하거든요. 계속 이제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의 뭐 사천성, 뭐 감숙성, 청해성 이 높은 고온 지대까지 이제 살았다는 얘기. 지금처럼 중국 쪽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미얀마 쪽으로 간 티베트족은 버마 평화지대에 살면서 유명민에서 농사를 짓는 정주민이 되어서 이제 오늘날 버마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얀마 있죠, 미얀마. 버마도 원래는 티베트족이에요. 오래전에 뭐 내려와서 이제 그 평화지대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버마어와 티베트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은 같은 어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버마어와 티베트어가 뿌리가 같다 이거지. 그거 참 재밌죠. 버마는 미얀마는 상자부 불교의 지금 본거장이 됐어요. 빨리요, 빨리요. 그리고 티베트는 지금 또 산스크리트어를 갖다 전부 티베트어로 번역해가지고 엄청난 참 불교사적으로 그 일입니다. 티베트어와 버마어를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유사성이 있음을 알게 돼요. 좀 비슷해요. 발음만 이렇게 들어보면. 몽골어와 만주어 등이 우리말과 어족이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도 이제 몽골말이나 뭐 만주말 들어보면은 좀 비슷하잖아, 한국말하고. 발음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 같은 뿌리 언어 어족도 이렇게 먼 친척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종교가 전혀 달라지면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버마족이 상자부에 빨리어에 능통하고 티베트족이 산스크리트어를 티베트어로 번역한 대승 밀교의 적통 종교가 된 것을 보면 흥미로울 뿐 아니라 이들 사이에 어떤 동질감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를 엮어가면서 티베트에 대한 소개는 첫째로 하겠으며 일단 여행 출발지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전개해보겠습니다. 2015년 초가을인데 방콕에서 운남성 성도인 쿤밍으로 이제 날아갔습니다. 방콕에서 그 회의를 마치고 태국 북부 지역인 치앙라이와 치앙마이에서 불교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방콕 수완나풍 국제공항에서 가방을 맡겨놓고 쿤밍으로 이제 날아가서 징홍이라는 곳으로 가요. 징홍. 징홍은 태국과 미얀마와 가까운 지역이고 이곳에 타이족이 살고 있는데 이곳에는 또 타이식 상자부 불교가 있어요. 중국에는 티베트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중국 불교도 있지만은 또 그 상자부 남방 상자부 태국식 불교도 있어요. 남쪽으로 가면 지금 여기 징홍이란데 그리고 이곳은 보이차 생산 지역이거든요. 차가 많이 생산되고 지금도 보이차는 유명한 상품입니다.
그 며칠간 이제 리서치를 하고 다시 쿤밍으로 와서 다리아 리짱을 거쳐서 이제 상그릴라로 향하게 됐습니다. 예, 쿤밍에서 수찬성 청두로 가지 않고 쿤밍에서 버스를 타고 다리, 대리라고 그러지, 다리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윈난성에 속한 도시라서 쿤밍에서 버스가 많았습니다. 다리시는 중국 윈난성 다리 바이족, 예? 다리 바이족 백족이라고 해요. 백족 자치주에 있는 현급시 정도입니다. 다리는 옛날부터 남조와 대리국의 수도였습니다. 남조는 당나라 때 티베트 버마족이 지금의 윈난 지방에 세운 왕국이죠. 바이족은 중국의 소수 민족 하나로 지금은 56개 소수 민족 가운데 15번째인데 하얀색을 숭앙하며 중국 티베트 어족에 속하는 바이어를 사용한다고 이제 합니다. 서서히 티베트의 모습이 나타난 곳이 다리입니다. 예, 쿤밍이나 징원 같은 곳에는 티베트 불교가 진출하지 못했지만, 예, 이곳 다리까지 티베트 불교가 진출했어요. 다리까지. 이곳 다리에는 중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공존하였고 라사 불교의 영향권에 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곳에는 무슬림까지도 이제 진출했고 차마고대 중간 집산지이기도 했습니다. 징옹이나 보이 지방의 보이차가 이곳에 도착하면은 여기서 일단 이 다리까지 이제 오면은 일단 멈춤을 하고 중간 상인들은 이득을 취하고 이 차들을 다시 티베트로 운송하는 역할을 이제 했죠. 다리에서 이때부터 이제 차마고도요. 티베트는 높은 고원에 살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이 귀해서 비타민 섭취가 약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잖아. 어? 몽골족이나 티베트족들은. 그리고 야크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했기에 항상 소화가 더디고 뱃속이 더부룩해서 불편했는데 중국에서 온 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 불편함이 이제 해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야크 고기를 너무 먹다 보니까 소화도 안 돼. 근데 중국에서 온 이 차를 마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냥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차마고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이제 야크젓과 함께, 그리고 그 고기도 물론 이제 먹지만 야크젓 있지 않습니까? 우유. 그거하고 이제 같이 차하고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좋거든 아주. 티베트 고원에서는 유명민에서 왕실과 귀족층 그리고 사원에서까지 이 중국에서 생산된 차는 생명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지금도 티베트인들은 그뭐 인도에 있는 티베트 어디 가든지 차 마시냐. 아주 입에 달고 마시는. 몽고도 가보면은 수태차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은 차를 주고, 중국에서는 이제 차를 갖다가 차마고도 차를 갖다가 수출하고 티베트의 말을 바꿔왔어요. 말. 말을 가져온 거예요. 차를 갖다 팔고 말을 가져. 차마고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차무역은 중국과 티베트 간의 문화 교류기도 했습니다. 그 차와 말만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다 보면 이제 뭐 풍습이랄지 서로 이런 것이 이제 교류가 되는 거거든. 물론 지금이야 뭐 한족들이 다수긴 하지만 이곳이 백족의 고향이기에 백족의 이제 자치주로서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다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뒤에는 적당한 산이 높이 솟아 있고 옆 앞에는 제법 크고 맑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어. 나는 주로 다리 고성, 그 가면 이제 고성이 있거든요. 관광하면서 지냈지만 정말 오래오래 있고 싶은 정감 넘치는 옛 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성 아니 그 성을 갖다 전부 이제 뭐 가게로 만들어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아쉬운 것은 한국 식당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한다는 것인데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행 안내서에는 분명 한국 식당 표시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막 한나절을 내가 돌아다니고 한참 지나면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까? 30분씩 두 번이나 가서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던 일이 참 새삼 기억이 떠오릅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 가면 이제 한국 식당이 성업을 이루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곳처럼 뭐 생겼다 없어졌다 이제 하는 곳인데 여행 가서 들뜬 기분으로 무작정 시장 종사도 해보지 않고 차리는 것보다는 장사, 한국 식당 말입니다. 차분하게 이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어디를 가나 한국인은 한국 음식을 가끔 먹어야 기운이 나고
특히 김치를 먹어야 합니다. 며칠은 견디지만 고추장 먹어야 되고 일주일만 지나면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먹어야 입맛을 잃지 않기 때문이고 고성 뒤편으로 가니 백족들의 토속 종교가 있었는데 이름이 성황묘였습니다. 주로 죽은 사람들을 뭐 천도하는 의식을 주로 이제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뭐 좀 길었습니다만은 동티베트 불교를 찾아서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2강, 3강, 4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